채널 I. 김무성 의원은 불출마 선언. 또 언급되는 분이 뭐 유승민 의원 정도. 그렇죠. 뭐 어떻게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그동안에 잠룡들은 많습니다. 유승민 의원이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 걸 생각을 해보면 최초로 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 때예요. 따뜻한 보수 얘기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그때 다 했어요. 그러면서 괜찮은 보수가 있었네. 보수가 저러면 대통령을 해도 좋겠다라는 국민의 관심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면서 부상이 된 거예요. 근데 아직도 이제 잠룡 상태에 있죠.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신당 창당을 좀 멋지게 해서 국민들한테 임팩트를 준다면 이번에 19대 대선에서 대권을 거머쥐는 건 어렵지만 다음 차기나 차차기를 노리고 충분히 체력이 좋은 정치인으로 부상할 기회를 잡았다. 한번 잘해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차차기로. 그렇습니다. 채널 I.